자, 이제부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민성기 위원이 한번 뭐 조언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낮에 국민의힘 고문단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고문들끼리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윤석열 후보가 가서 빨리 만나서 이준석 대표 설득해서 같이 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 일을 후보가 해야 하느냐 고문들끼리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런 연전 그 연패의 그 어떤 위축된 이런 마음에서는 벗어나서 확실하게 저희가 승리를 해서 또 저희 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상처를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좀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꼭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뭐 묻고 있다는 어디 경상도 바닷가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서 보고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바다가 모든 개울물을 끌어안듯이 윤 후보께서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싫든 좋든 전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네, 마지막에 김무성 전 의원이 비공개로 해, 비공개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낯익은 분이 신경식 전 의원이 네. 끌어안아라. 그랬더니 권혜옥 고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후보가 왜 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문들끼리도 참 성격 나오는 거죠. 성격 예. 나오는데 철학이 나오는 거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막중한 막대한 이 절체절명의 이 프로젝트 앞에서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결국은 근데 후보의 짐이라 그럴까? 후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후보가 잘 그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죠. 지금 사실 자행할 때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선거 캠프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정말 재앙입니다. 아, 이것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행동은 느리고 실천은 느리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죠. 어쨌거나 어쩌겠습니까? 답답하지만은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풀기를 기대하죠. 자, 김용우 전 의원도 지혜롭게 풀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지혜롭게 풀어달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디 가 있답니까? 뭐 제주도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어제 전남 순천, 예. 여수 거쳐서 오늘은 그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3 유가족들과 면담을 했다, 비공개로.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뭐 서울로 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계속 지방으로 온다는 겁니까? 뭐 어제 여수에서 천하람 예. 당협위원장과 그 잠시 만났었는데 그 천하람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뭔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 당장 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본인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는 천하람 아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것 같은데 말이죠. 천하람 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까지 순천에 있다가 여수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서 밤 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디테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제가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가볍고 신속하고 정확한 선대위
에 관한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그렇게 잘 전달되고 소통되고 있느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모든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뭔가 안철수 대표가 할 것 같은 선거 전략으로는 안 된다. 2030 남성은 이준석 대표가 지지를 받고 있으니 여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수정 교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단편적인 사고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좀 불만 내지는 못마땅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민성 의원, 천하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 전략을 뭔가 윤석열 캠프에서 잘못 잡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는 역시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좀 보수의 개혁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동안에도. 그래서 최근에 이 자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호남을 방문하고, 그리고 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순천에 와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입당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을 깔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주도 가서 4.3 유가족을 만난 것도 소위 보수 편향적인 행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이 소위 기존의 전통 보수층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관해서도 그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대남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표가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거는 20대 이대남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술적인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두 사람도 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곁에 있어주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대표였던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밝게 열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의 대표는 대표 자리를 물러나야죠. 예.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전술의 포인트라는 것도 단계마다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섞어서 구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둘이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데 지금 6일 날 선대위가 지금 공식 발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보와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전에는 만나서 어느 정도 그 합의를 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는 지금은 서로 좀 감정도 쌓여 있는 것 같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간접적인 연락서부터 시작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주말까지 좀 정리를 되는 게 앞으로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가늠하는 그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보가 뽑혔는데, 대선 후보가 뽑혔는데 당대표가 후보 측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종의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지역 방문 일정을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누군가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본 기자들이 현안과 관련돼 있으면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SNS를 잘 이용을 하죠.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았던 장해찬 정치평론가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 준석이 형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SNS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석이 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이라고 부를게요 하면서 글을 썼는데, 일단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자리를 이번만큼은 이준석 대표, 준석이 형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준석이 형이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장 서울로 돌아와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 주세요. 준석이 형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를 밀어주는 파도입니다, 라고 상당히 간절한 마음을 올렸는데, 제가
저 댓글을 봤더니 또 댓글에서도 서로가 또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장혜찬 정치평론가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왜 이런 글을 올렸습니까 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뭐 전면에 나서지 말라거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밖으로 계속 멀리 떨어진 곳을 돌면서 일종의 무건 시위를 하기보다는 이준석 스타일답게 들어와서 치열한 토론과 설득으로 자신의 구상을 관철해 나가기도 하고 또 후보의 구상을 존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빨리 돌아와서 대화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대신 전달한 겁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소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두 분이 직접 만나서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이 직접 만나면 별 문제가 항상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매번 문제 제기하는 게 윤핵관 아니에요. 윤석열 네. 캠프 핵심 관계자. 익명의 누군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을 뭔가 왜곡시키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서의 많은 문제는 사실 직접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네. 측근들 통해서 듣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아마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대표, 이준석 후보가 아니죠. 이준석 지금 두 명의 후보처럼 느껴집니다. 자꾸 전국을 돌면서 예. 다니니까. 그런데 소통을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초반부터 조금 불안한 출발이었던 적은 있었죠. 그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그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역에 가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막 입당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은 좀 묻어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이제 시간은 가는데 날짜는 계속 가고 또 선대위 출범 날짜도 이제 다가왔는데 후보와 당대표가 따로 다닌다? 따로 논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과거에도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늘. 모든 일정 조율하는데 잘 안 됐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과거에도 많았어요. 하지만 대선에 이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말들을 서로 아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특히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해줘야지 지금 뭐 언론의 주목도를 끄는 데는 국민의힘이 성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보는 많은 국민들 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정말 속 터져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 바랍니다. 빨리 소통해 주길 바랍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꼭 모셔야 한다. 이걸 관찰하기 위한 뭐 그런 뜻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 두세 가지가 같이 얽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준석 당대표 본인의 업무 영역과 본인이 지금 이제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본인의 업무 영역과 그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이수정 위원장 영입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게 좀 중첩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하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00% 거의 소통 실패다.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묻고 답변 듣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전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임고문단과 윤석열 후보가 63빌딩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그 식당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 자리를 깜짝 방문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큰 관심을 나타냈겠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하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옆방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뭐 손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시는 건 어떠신지? 아니 방향 안 되시면 잠깐. 아니 근데 카메라를 좀 이쪽에서 이제 오해하시니까. 좀 어떻게 말씀? 아니 여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하고 둘이 식사를 하고 계신데. 얘기는 뭐 따로 나누신 건 없는 거죠? 뭐 인사만 하고 나. 그렇죠. 어떤 말씀 좀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셨잖아요. 우연히 본 거지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두 분이서 만나셔서 얘기를 해보시거나 이런 계획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들어오셔서는 윤 후보님 뭐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악수만 하고 가셨어. 금방 나가시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악수만 하고 가셨어라고 또 존칭을 쓰는 거 이 부분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제가 너무 좀 예민한 겁니까? 어떻게 아니요. 하세요? 제가 예. 의미심장하게 본 것은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보고 난 뒤에 예. 뭐 동창 둘이서 예. 여기가 저는 더 보이면 둘이서 스물 예. 살 많잖아요. 둘이서 동창이면 그분도 연세가 80이 예. 넘었을 텐데 예. 1940년생 아닙니까? 스물 살이나 많은 사람 뭐 둘이서 그 이전에 또 그 양반 그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든 갈등 상황이 윤석열의 리더십, 윤석열의 정치력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가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캐릭터가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놈들 앞에서 남 앞에서 머리 조아릴 일이 없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어떻습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이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삶 또는 뭐 국민들 민생 뭐 경제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리 싸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밀고 땡기기 자리 싸움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의 본질은 권력 투쟁입니다. 예.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와 내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 권력 투쟁의 과정으로 이것을 봐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배 타고 노저우면서 국민들을 위한 대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 타고 노저우면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이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과연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권정당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출발점에서 성찰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전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사이가 좋게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서로가 갈등하고 막 이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참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당이 분열하면 우리에게 좋고 근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두 분의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의 리더십과 그 이준석의 정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마땅찮게 생각하고 지금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바지가랑이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2030의 상징적 인물처럼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네. 후보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2030의 대표 인물로서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내가 2030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놔라 그러면서 지금 바깥을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권이 지금 계속해서 2030을 말하자면 정치권이 호명하고 불러내고 막 소환을 하고 있는데 이 2030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30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 이것의 실체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030이나 그러면 20살서부터 39살까지인데 어떻게 같은 이해와 요구가 있겠습니까? 같은 경제적 처지와 상황이 아닌 겁니다. 정치권이 편의적으로 2030을 한 묶음으로 묶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준석이다. 이렇게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막말로 치면 사실은 두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막말을 훨씬 많이 하면서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아, 그리고 선거에서는 2030 중요하죠. 그리고 2030은 우리가 나누질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2030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써왔죠. 전략을 짤 때는 2030 아마 나눠서 생각할 겁니다. 20대 초반하고 20대 후반도 또 달라요. 그런데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2030만 함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캠프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그 지지를 또 지역적으로도 말이죠. 또 성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골고루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이크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각만 가지고는 절대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할 때 이게 이제 대선이 성공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주특기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가 주연 배우 뭐 감독 다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더라면은 지난 4.7 선거 정말 힘들었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뭉쳐야 된다. 무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 스스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도 당대표가 네. 지녀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말씀이 길긴 했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SBS 기자가 제주도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 있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만난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언제 갑니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서 취재기자를 만나서 얘기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